저도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됐는데요. 사실 처음에 했을 때 잘 못 모르고 덤볐다가 세상에 이렇게 방대한 대사와 이렇게 많은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걸 이끌어간다는 거에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관객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즐기면서 재밌게 할 예정입니다. 네, 이번에 프로페서 V 역을 맡은 강영석입니다. 워낙 유명하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많이 나왔던 작품인데 또 그걸 하게 돼서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욕심은 좀 났던 것 같습니다.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유니크함이 있거든요. 의도한 키치성이 있다는 거예요. 저희 작품이 이제 B급 유머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들을 관객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매력들 때문에 관객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? 우리 프로페서 V들도 뭐 인물이 어디서 빠지진 않지만 또 드라큘라 백작 역할 맡으시는 우리 배우분들이 워낙에 또 수려 외모를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관객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저는 노래하는 것만 봐서 그런데 원래 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시원하잖아요. 샤우팅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안 되지만 신나고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.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. 공연 제목이기도 하지만 마마 돈 크라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앵콜곡으로도 부르는 노래거든요. 락 콘서트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어쨌든 뮤지컬이니까 음악에서 주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저 너무 재밌었어요. 소극장만이 갖고 있는 이제 매력이 있으니까요. 관객분들이랑 더 직접적인 호흡이 있다 보니까 더 좋았고 배우가 둘밖에 안 나오니까 그 무대 위에서 주고받는 것들에 있어서 밀접성도 강하고 배우들끼리도 더 끈끈해지는 것도 있고 좋았었어요. 둘이서 이끌어가야 되는 극이고 아직 신인이라 전부 다 저는 막 고등학교 때부터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랬던 선배님들밖에 없어서 아니 지금 영석씨하고 저하고도 거의 나이가 그 1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. 지금 둘이서 그걸 하는 게 뭐 지금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저는 여자랑 같이 공연을 해본 적이 별로 없군요. 네, 형들이 그리고 저는 더 편하더거든요. 그러니까 이쁨을 좀 받는 스타일인가 봐요? 아, 그렇진 않은데 이쁜 짓 좀 해. 우리 프로페서 V들은 쉬지 않고 무대에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린 친구는 어린 친구대로 좀 체력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최재웅 배우는 더 관리를 해야 되겠죠. 프로페서 V가 혼자서 많은 분량을 맡고 있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많은 작품을 해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극을 하게 돼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본인 인생에 있어서 네. 이렇게 한 작품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는 거 아마 처음이게 될 거예요. 기대됩니다. 많은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했던 공연이고 팬층도 엄청 두터운 공연이라 많이 부담되고 힘들겠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김호영의 역작이다. 종합연기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거든요. 기존에 있던 멤버도 있지만 또 우리 영석 씨처럼 새로운 뉴페이스도 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